자, 서로의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30분입니다. 재료는 소고기 등심, 감자, 시금치, 당근, 양파, 버터, 소금, 검은 후춧가루, 백설탕, 식용유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가니쉬 재료를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껍질을 제거한 감자는 균일한 길이로 썰어주세요. 길이는 5cm, 너비는 1cm 정도로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썰어낸 감자는 갈변이 되지 않게끔 찬물에 담가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금치는 지저분한 뿌리 쪽을 제거해 주세요. 양파는 지저분한 부분을 제거하시고 곱게 다져주세요. 이 양파는 시금치를 볶을 때 들어갈 양파입니다. 당근을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은 비치 모양으로 세 조각 정도 만드시면 되는데 모서리 부분을 완만하게 깎아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근은 버터와 설탕, 물을 넣고 졸여낼 거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을 남겨놓으시면 중간에 떨어져서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은 완만하게 둥글려 깎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때 당근은 균일한 모양이 나올 수 있게끔, 균일한 사이즈가 나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을 팔팔 끓여주시고요. 썰어서 찬물에 담가놨던 감자를 넣어서 데쳐주세요. 감자가 반투명한 색깔이 되면은 건져주시고요. 당근을 넣어서 데쳐주세요. 당근은 한 번 더 졸여줄 거기 때문에 100% 익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투명한 색깔이 나오면은 꺼내서 놓으시고요. 시금치를 넣어서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는 소금을 약간 넣은 다음에 데쳐주세요. 마찬가지로 볶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100% 삶아내진 않으셔도 됩니다. 데쳐내신 다음에 시금치는 찬물에 헹궈주세요. 물기를 쫙 짜낸 시금치는 5cm 정도로 등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자를 튀겨내셔야 되는데요. 한번 데쳐낸 감자는 수분이 없이 말끔히 면보로 수분을 닦아주셔야 됩니다. 수분이 남아있게 되면 기름이 튀기 때문에 이 점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름의 온도는 소금을 조금 떨어뜨려서 맑은 유리창 깨진 소리가 날 때까지 열을 올려주시고요. 나무젓가락을 넣었을 때 사이다 기포가 보일 때까지 열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기름은 소량의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감자를 타지 않게 튀겨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기름의 열이 어느 정도 올랐으면 감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을 기울여서 최대한 감자가 기름에 잠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튀기신 다음에는 과대한 기름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키친타올을 한 장 깔아놔 주세요. 자, 이때 감자는 속이 반드시 익을 수 있게끔 튀겨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건져내고 난 다음에도 약간의 색이 더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색깔보다 좀 덜 나왔을 때 꺼내서 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자가 뜨거울 때 소금을 뿌려서 간을 해주세요. 자, 감자를 튀기셨으면 시금치를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버터를 둘러주시고요. 다져놓은 양파 넣으시고요. 양파의 색깔이 갈색이 나오지 않게끔 볶으신 다음에 시금치를 넣어주세요. 한번 데쳐낸 시금치이기 때문에 오래 볶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 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펼쳐서 식혀주세요. 모아두시면 수분이 생기기 때문에 펼쳐서 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근 가니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당근을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설탕, 버터, 소금 약간, 물 5스푼 정도를 넣어주신 다음에 수분이 거의 없을 때까지 졸여주세요. 자, 이와 같이 수분이 거의 없어지면 불을 꺼주시고요. 당근을 접시에 담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스테이크 가니쉬는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 소고기 등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핏물이 있으면 키친타올 등을 이용하셔서 핏물을 제거시켜주세요. 이때 고기는 물에 장시간 담가 놓으시면 육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키친타올 등을 이용하셔서 핏기만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기에 과대한 기름은 제거해 주시는데 먹을 수 있는 많은 부분을 제거하시면 안 되고요. 힘줄 부분 등을 칼로 콕콕콕콕 찍어서 수축이 되지 않게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힘줄이 연결되는 부분에 칼 코를 이용하셔가지고 힘줄을 끊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잘근잘근잘근 두드려서 연육을 해주세요. 자, 연육이 끝난 고기는 검은 후춧가루와 소금 물 뿌려주시고 올려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검은 후춧가루와 소금을 뿌려서 밑간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표면에 기름을 약간 발라주셔서 코팅을 하시면 고기가 마르지 않습니다. 자, 팬이 뜨겁게 달궈졌으면 기름을 소량 둘러주시고요. 고기를 구워내셔야 되는데 주재료인 고기 굽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강불로 올리셔서 고기의 겉면을 익혀주시고요. 자, 이러한 조리 조작은 고기의 육즙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신 다음에 겉면을 강불로 익혀주세요. 30초 정도 후에 불을 중불로 줄이셔서 미디움으로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인 스테이크는 고기의 구워낸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불 조절을 잘해서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고 속이 미디움 상태로 될 수 있게끔 구워내셔야 합니다. 감독관이 잘라봤을 때 핏물이 흥건하게 나오거나 너무 익혀서 뻣뻣해졌으면 감점사항이 되기 때문에 미디움 상태로 잘 구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고기를 앞뒤로 여러 번 반복해서 뒤집게 되면 조리 조작 미숙으로 감점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표면이 구운 색깔이 되면 그만 익혀주셔도 되고요. 자, 그럼 스테이크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니쉬부터 담아주세요. 감자는 맨 왼쪽에 오도록 올려주시고요. 중간에 시금치가 올라가도록 세팅해 주시고요. 이때 시금치를 담으실 때는 양파가 어느 정도 보여주게 담아주세요. 당근을 맨 오른쪽에 담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워낸 고기를 접시의 중심부에 담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서로인 스테이크를 완성했습니다. 서로인 스테이크는 고기를 알맞게 익혀내셔야 되고요. 더운 채소 세 가지 손질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